많고 이런 데는 전망대인데. 의자 있네. 어, 다 오세요. 오늘 무스리길 5구간 참석한 인원이 10명인데요. 1구간에서 5구간 정말 너무나 행복한 길이었고요. 오늘은 더 행복하네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봄에 이 길을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인터뷰. 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아, 오늘 참 재밌고 훌륭한 길 내일도 또 걸었으면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이런 길이 있는 처음 알았네 이제. 오늘 다 함께 또 참여할게요. 네, 이상 두 분의 말씀이었고요. 다음에도 참석한다고 하니까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 고마워요. 키르기스탄도 말랑말랑해라. 그 다음에 큰 오라버님도 아니요. 아니 풍악이 가야지. 우리 앉으겠어요. 정말 냄새 봐. 자, 오라버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니 뭐라고 오늘 소감? 소감이요. 아, 오늘 그리고 뭐 지난번이고 상당히 풍광이 좋은데 왔고 또 우리들의 건강과 또 행복에 많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진 찍어야지 이제. 빨리 앉아요. 앉아. 이리 와. 앉아. 자르가 앉아. 여기 앉아. 여기가 앉아. 여기가 앉아. 여기가 앉아. 여기가 앉아. 여기가 앉아. 여기가 앉아. 앉으세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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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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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도 한번 찍어줄게. 저게 홍천 가는 길인 것 같다. 어? 홍천 가는 길 같다. 홍천 가는 길 맞아. 맞지. 저 그거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양동 조금 가면 용평. 여기가 송강 정철도 이. 그렇구나. 일로 해서 갔고. 그렇지. 일로 가야죠. 홍천으로 해서. 야, 박동호. 박동호. 네가 좋아하는 거 여기 있다. 이거 이거 봐. 너 꼭 이거 읽어 봐야 돼. 도장 찍는 거? 아니.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너 송광 정철 이거 걸음길이래 여기가. 여기 서 있네. 쟤는 뭐 역사를 알거든. 얘는 내가 얘 유식하면 내가 아주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뭐 지금 잘 되는 아랑곳 안 하고 그 임금이 개판치니까 신하들도 다 개판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다 임금이야 임금 참모놈들이 다 헤쳐먹고 한자리 해가지고 다 그냥 사리사욕에 그리고 주색에 옛날에 힘들어. 내가 매직했다고 그랬거든. 그거 그때나 지금 똑같아. 똑같잖아 지금. 전성도 지분도 안 하는가? 이게 안 하니까 저는 여기 저 뭐야? 콘도야?
양평. 아니 여기 콘도였는데. 그래 귀한 술 먹었단 말이야. 이거는 좀 양념 좀 줘봐. 아 그래. 아 진짜 좋은 거야. 수정방. 아니 아니야. 김동길초. 내 개구리. 주님이 찬송하면서. 신작하신 분 말씀하세요.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 안주도 갖고 왔는데 지금. 헐렁 먼저 가시면 안 돼. 아니 이거 헐렁 너무나 보내고 이건 니 먼저 다시 그냥.